야, 너 진짜 결혼 생각 없냐? 없어. 아, 속이 안 좋네.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 아니냐? 어? 이게 진짜. 나 여자친구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고. 야, 남자는 늙어서 혼자 하면 그만큼 초라한 게 없다. 야, 근데 진짜 그것만큼 초라한 게 없긴 해. 병 들고 늙으면 누가 돌볼 건데? 야, 아직은 혼자가 편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답답하네. 아유, 낭만적인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중요해? 아이고, 중요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의 압박이 아주 덜 들어오셨네, 이거. 괜찮아? 나 이거 좀 먹고 싶은데. 너도 결혼해야지. 얘도 내 눈에 한대. 또 시작이네. 남자친구랑은 얼마나 됐어?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 3년 됐을걸? 헐, 뭐야? 얘는 어떻게 알아? 나이는? 한 살 많대, 33 GT. 헐! 둘 다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야, 그러면 그 사람 너한테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니까, 말은 안 해도 기대하고 만나는 걸 텐데. 에이, 무슨.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요. 포기 부리지 말고 늦기 전에 가. 아,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해봐. 괜찮은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솔로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어디가? 화장실. 문득 돌아보니 결혼 준비를 하지 않은 건 나뿐이었다. 결혼을 한다면 나이가 차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과 정말 하고 싶을 때 하고픈 것뿐인데.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이 먹기에 꽤 많은 의지를 필요로 한다. 괜찮아, 그래서 이게. 야! 그냥 혼자 살아. 그래, 너도 혼자 살아. 자유를 받긴 해. 아, 나 이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에휴, 애들 이쁜 것도 한대지. 내가 또 진짜 막상 또 대학 보낼 생각이니까 눈앞이 깜깜하다.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어? 너 지금 구했어? 나? 어, 빌라 전세? 어? 뭐 어떡해? 그쪽에 반반한가? 반반은 무슨. 야, 그럼 뭐 내가 걔한테 뭐. 나 힘듦. 너 힘듦? 반반? 뭐 이럴까 그럼? 에휴, 하긴 또 남자가 그럴 수 없지. 다 똑같다. 나도 그냥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구했지. 왜? 근데 여자친구랑 월급 비슷하게 받잖아. 어이씨. 너 현실감가 답해 좀. 어? 야, 막상 또 그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집을 구해와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게 현실이다. 새겨들어라. 어? 우리 대한민국 가장끼리. 쟤 빼. 미안해요. 결혼 준비? 뭐 다 발가벗겨지는 느낌? 서로 선물 갖고 봐? 그니까 스드메, 예물, 예단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생각해도 막상 이렇게 결혼식 다니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스몰 웨딩 하고 싶었는데. 애나면 더해. 자꾸 왜 이렇게 많아? 밖에 나가면 유모차만 보여. 아 맞다, 애는? 시어머니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제 가야겠어. 남편이 애는 잘 돌봐? 뭐 같이 해주는 수준은 안 되고 그냥 도와주는 수준? 아, 내가 진짜 딱 하루만이라도 8시간 쭉 자보는 게 소원이다. 아, 나 이제 육아휴직도 끝나고 하는데 어떡하냐. 회사에 언니 자리 없어져 있진 않을지부터 걱정해. 다들 어떻게 사냐 진짜. 결혼 준비에, 시댁에, 육아에. 뭐 내 가족이 생기는 건 좋아.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남들 다 한다고 결혼하기엔 리스크가 좀 크긴 크다. 맞아. 야, 넌 그냥 하지 마. 아휴, 언제나 하라며. 친구들은 늘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게 하는 동시에 결혼하기 싫게 만드는 존재였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결혼하지 않는 남녀 직장인이 결혼한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평균 주택비용 포함 한 쌍당 2억 3,700만 원. 지금 내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 게다가 결혼 후엔 가사와 육아라는 더 큰 산이 있다. 그럴 바에야 그냥 나 혼자 산다 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글쎄,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대다수가 나이가 차니 하나둘 각가지 이유로 결혼을 택한다. 우리는 결국 서로 비슷해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걸까? 결혼은 말 그대로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인데.
여보세요? 결혼식 잘 갔다 왔어? 어, 너는? 나도. 가서 무슨 생각했어? 솔직히. 결혼 못할 것 같다? 나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보기 좋아 보이더라. 그러더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집 문제로 힘겨워하고 집안일이랑 아이 키우는 문제로 지치고 그러고 싶지 않아. 내일도 계속 잘하고 싶은데. 있잖아, 우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함께해, 우리 방식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허례허식에 구속된 채 남성은 남자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여성은 여자가 집안일과 육아를 맡는다는 성 역할에 얽매여서 서로 불행하게 살고 싶진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업, 결혼, 육아. 매 순간 기로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가 강요하는 대로가 아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려는 온전한 의지가 아닐까? 미안해, 너 소리 좀 하지 마, 지겨워 진짜.